네, 우박으로 피해를 본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신청 접수가 시작됐는데 농민들이 오히려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신청 접수 기간이 하루밖에 안 되는 데다 피해 사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 결국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한테 보여, 이거 보여줘, 들러. 최근 농작물 우박 피해 지원 안내 문자를 받은 이 농민은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신청 접수 기간 마감이 안내 문자를 받은 바로 다음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황당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박 피해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갑작스런 우박으로 감귤 피해가 발생한 건 지난달 17일. 상당수 농가들이 서둘러 감귤 수확에 나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농산물이라는 것은 신선과일이기 때문에 빨리 수확하고 빨리 저희들이 처분하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수확한 이제 우박이 내리고 피해 입은 20일이나 지난 이 상황에서 전화 문자가 와가지고 이제 나무에 매달린 우박 피해 현장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한다는 것은 피해 접수가 늦어져 농민들의 불만이 높지만 행정당국에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피해 지원 안내 지침이 늦어졌고 농협과 감협 등 유관기관을 거치며 농가들의 안내가 늦어졌다는 겁니다. 도에서 문서가 그 이번 주 월요일 날 저녁에 왔거든요. 그 연락은 아마 직접적으로는 저희가 보낸 게 아니고 뭐 네. 농협이나 아니면 각종 그 농업 뭐 센터들에서 받으셨을 거예요. 결국 뒤늦은 안내로 농민들은 피해를 입었지만 구제받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반복해 발생하지만 농정당국의 늑장대처로 피해 지원 정책은 농민들에게 그야말로 그림의 떡인 셈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